이론식 재무제표랑 네.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는 차이가 되게 많아요. 아. 이런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식 재무제표랑 실제 기업 재무제표는 차이가 되게 많아요. 왜냐, 저는 그렇게 많이 10년 이상 기업 탐방을 가고 그 전에 기업들 재무제표를 보면서 그 경험적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저는 이를테면은 선수금 다들 착한 부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착한 부채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악화된 기업 영업 상황을 반영해서 선수금만 쌓이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냐 기업 간의 이런 우리 부분은 상장 기업들 다들 공급 수주 공시하잖아요. 그렇죠. 뭐 네. 얼마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하면서 공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이면은 의무 공시고. 그렇죠. 의무 공시. 그 이하는 네. 자율 공시인데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 보면 다들 그 다 이런 전자공시 시스템 가면 다들 그 공급 계약 볼 수 있잖아요. 공시를. 네네. 거기 보면 뭐 확정 금액하고 확정 날짜 다 나와요. 그래서 다들 이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들 MO예요. MO가 이제 양해각서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쵸. 이를테면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전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약만 했어. 계약금 줬어. 근데 이를테면은 반도체 장비를 이제 구매하는 계약을 했어. 이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근데 계약을 했는데 일정이 이제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상황이 안 좋아졌어. 업황이. 그러면은 굳이 빨리 이거를 들여다가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주고서는 이거를 딜레이 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계약. 최종적으로 장비를 받는 그런, 인스톨 받는 그런 기간을. 그러니까 계약금만 쌓이고 실제로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도 태반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그렇게 선수금이 매출로 반영이 안 되고 선수금만 잡히고 잡히고 오히려 쌓여가고 선수금만 쌓이고 나머지 실제로는 어떤 본 계약에서 그 이런 보통 이제 선수금은 일부고 계약금은 일부고 제품을 다 인스톨 해야지만 나머지 다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이 악화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무제표만 봐서는 알 수 있냐? 절대 모른다는 거지. 보통은 이제 다들 선수금 착한 부채로 알고 있는데 선수금 많이 늘었네? 근데 알고 봤더니 다음 분기에 실적이 되게 나빠졌어. 그거를 그럼 과연 재무제표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냐 이거죠. 절대 못한다는 거죠. 가서 직접 확인하고 영업 상황이 어떤지. 실제로 생산라인 가가지고 책임자 만나가지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수준이 어떤지 장비가.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기업을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도 벌까 말까인데 그냥 차트 좀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절대 못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론식 재무제표랑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는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뭐 다들 재고자산 쌓이면 안 좋은 걸로 보는데 오히려 쌓이는 재고자산이 호재인 기업들도 많아요. 주로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런 수주하는 기업들, 이를테면 반도체 장비다. 걔네들은 이를테면은 계약 기간이 다 있잖아요. 뭐 저는 보통은 이제 반도체 장비다 하면은 그 계약금 일부, 중도금 일부, 나중에 이제 장비를 완전히 인스톨 해주면 잔금을 왕창 주는 이를테면 아파트 계약 같은 게 그런 거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많아요. 근데 이를테면은 뭐 계약 기간이 끝나는 종료일이 10월 3일이다. 그럼 4분기잖아요. 10월 4일, 3일이면은 근데 기업은 9월 말까지 다 장비를 만들어 놓고서는 납품 대기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9월 말 현재 3분기 말 현재는 재고가 늘겠죠. 그래서 그런 계약이 많을수록 재고는 쌓이고 그 다음 4분기에는 매출이 많이 늘겠죠.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그 수주 베이스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재고가 많아요. 재고가 약간 좀 그 실적의 선행 지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항상 그러냐? 그건 또 얼마나 주식이 쉽겠어요. 네네네. 뭐 수주로 베이스하는 기업들 재고가 쌓이면은. 그럼 3년 수익이 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같은 기업이라도.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급 계약이 다 MOU라고. 그러니까 만들어놨는데 얘가 가져가야 되는데 고객이 이게 자기들 마음이거든. 이거는 법적 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져가는 기간은 자기들 마음대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정 공시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재 정정하면서 나오죠. 그게 네. 보면은 계약 기간 정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그 공급 금액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고만 쌓이고 또 다시 이게 또 안 가져가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또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그건
학교에서 배웠던 재무제표랑 실제 기업은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주로 이제 강의나 그런 거에서 많이들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사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제가 그 재무제표 강의를 해주고, 금융권에서도 사실 은행에서 그 여신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기업을 누가 가봐요. 그냥 다 이론적으로 보고서 다 차입금 의존도가 얼마인지, EBITDA가 얼마인지, 잉여 현금흐름이 얼마인지, 유보율이 얼마인지 막 그런 거만 보는데, 그 말씀하신 유보율도 되게 잘못 알려져 있는 재무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뭐 보통 우리가 유보율 지금 다 녹화를 하는 건가요? 네, 다 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죠. 우리가 보통 유보율이 높은 기업, 한번 다들 어떻게 알고 있나요? 아, 그 기업 뭐 현금도 많고 재무구조도 뛰어나다. 일단 뭐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하죠. 그렇게 하죠. 기본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유보율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산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자본 계정 과목의 구성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이잖아요. 근데 이 유보율을 구하는 공식이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을 합산한 거를 자본금으로 나눈 백분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보율이 올라가려면은 자본금이 증가하든 자본잉여금이 증가하든 분자가 증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잉여금이 증가하든 이익잉여금이 증가를 해야 돼요. 근데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그게 이제 유상증자를 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본잉여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본잉여금이 증가하면은 분모인 자본금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유보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없어져요. 그 결국 뭐냐, 기업 이익잉여금이 증가를 해야 되고, 그쵸. 그 이익잉여금은 뭐냐, 기업이 매년 벌어들이는 당기순이익에서 그 주주한테 준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이 바로 이익잉여금 계정에 쌓여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익잉여금이 많이 늘어야 되는 거고,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뭐냐면은, 정확한 표현은 뭐냐, 기업이 창업 이후에 꾸준히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물론 이익을 그동안 많이 냈으니까 재무구조도 좋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를테면은 외부에서 차입을 많이 해가지고 영업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자도 많이 갚지만 그래서 이익을 많이 냈다. 그러면 당연히 유보율도 높고 부채비율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준비한 기업이 이게 기업명은 적지 않았는데 아마 우진플라임이라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보면 보세요. 부채비율도 400%잖아요. 유보율도 1000%였는데. 그러네요. 이런 기업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들 유보율 하면은 다들 그 수치만 보고서는 아 기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사실 이 기업이 재무구조가 뛰어난 기업이 오히려 아니죠. 불안한 기업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누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배웠던 그런 재무제표랑 실제 기업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살아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책에도 많이 그런 것들을 좀 쓰려고 노력했고, 외부 강의에서도 그냥 그런 부분을 많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그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 PBR 1배가 안 되는. 그렇죠. 네. PBR 1배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가 순자산 배율. 특히 이제 저런 식의 많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뭐 주식시장이 되게 급하게 많이 빠질 때 주가 하도 빠져서 청산가치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한다. 그런 뉴스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뉴스가 작년 5월에 나온 뉴스거든요. 저 PBR 기업에 대한 기사네요. 네네. 작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네. 그때 나온 뉴스인데 이렇게 막 주가가 하락해서 뭐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들이 속출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 이제 나열을 보통 하잖아요. 네네네. 대표적인 게 뭐 이런 한국전력, 대한항공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면 한국전력이 0.22배예요. 그 뭐냐면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고 그게 주주 몫이거든요. 그 자본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게 주당 순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주당 순, 그러니까 PBR이 0.22배란 얘기는 한 전에 주당 순자산이 만 원이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는 2,200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한 5배 정도 더 실제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맞는 기사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제 주장은. 왜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고 네. 결국은 자본을 제대로 얻으려면은 기업은 물론 한전을 청산한 이유는 없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청산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했다고 치면은 네. 결국은 자산을 제가 바꿔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러면 이 뉴스를 그냥 이런 걸 앵앵이대로 보지 말고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자 이거예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상태표에 이제 제가 자산 부분을 한번 뽑아봤어요. 네. 전체 자산이 197조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164조 유형 자산이에요. 거의 80% 이상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한전을 청산한다고 했을 때 이 유형 자산을 제가 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지금 제가 이거를 유형 자산의 세분의 1을 재무지불 주석에서 한번 따와봤어요. 네. 참고로 네. 우리가 재무제표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세 가지만 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만 봐서는 재무제표를 안 본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재무제표 주석을 봐야 돼요. 주석을 봐야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이 재무제표 이제 한전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164조 유형 자산 중에서 구축물을 하고 기계장치 이제 생산 발전 설비랑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게 94조 거의 100조에 육박을 해요.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는 뭐냐? 이 생산 설비를 제가 갖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거를 기업을 물론 말씀드렸듯이 청산할 이유는 없지만 이거를 판다고 했을 때 과연 이 94조 발생이 이거죠. 이거 누가 90 제가 주고 누가 사냐 이거죠. 그러게요. 뭐 토지면 모르겠으나 토지나 이런 네. 빌딩이다. 네.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네. 이로는 제값을 못 받는 얘기죠. 거의 고철 이상으로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0.22배는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 다 재무제표를 제대로 까보면 실제로 청산해서 팔면은 그 가치는 절대 안 나온다. 그렇죠. 그런 게 좀 많고 특히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도 되게 많아요. 전체 자산의 절반이 무형자산인 기업도 많아요. 이를테면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그런 바이오나 뭐 바이오 같은 네네. 거 신약과 관련했을 때 무형자산이 대표적인 게 영국의 개발비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영국인한테 준 월급이에요, 기업이. 그렇죠. 인건비를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네.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비용이 네네네. 아니고. 네. 근데 기업을 청산한다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주는 거죠. 그건 바로 빵이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이 많은 절반이다. 그럼 일단 절반은 제외하고서는 파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이런 식의 뉴스는 맞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제 투자를 배울 때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좀 저 PBR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저 PBR주가 아니라 이런 뭐 순연금이 시가총액보다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왜냐면 그 기업을 인수를 하면 그렇지. 그냥 돈을 더 주니까. 그 더 주니까. 그래서 너무 싸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기업들의 그 장기 주가 추이를 보면 안 올라가요. 거의 한 5년에 한 번 삐욱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뭐 탐방을 거의 300개나 300개 이상 되는 기업을 가셨기 때문에 딱 그런 그 장부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매력적인 가치와 분명히 그런 데 가서 실사를 딱 보니까 아, 이 기업이 그런 이유가 있구나 내지는 뭐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왜 그런 기업은 예, 이렇게 부각받지 못하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도요. 네, 네. 근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업의 존재 이유가 되도록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우리가 좋은 자산 많이 갖고 있는 게 기업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뭐냐? 그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주는 게 기업의 본업적인 목적이에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신도리코 얘가 아마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거는 전통 가치주 뭐 그렇게 평가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얘 네. 보면요. 그 전체 자산이 9,160억인데 그 중에서 보세요. 현금이 1,600억 그리고 기타 유동 금융 자산 이게 다 저거라는 거예요. 다 더 예적금 같은 네. 금융 상품이에요. 그렇죠. 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의 자산. 거의 5,000억. 또 장기 금융 상품도 있고 그래서 얘가 보면 뭐냐? 갖고 있는 현금 시가총액은 3,000억인데 현금 투자는 7,000억, 8,000억이에요. 그럼 부채는 뭐냐? 부채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얘는 채권이 없어요. 다 이런 매입 채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부채는 그렇게 많지도 않네요. 670억이에요. 네.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3천억 주고서 회사를 인수를 하면은 현금을 플러스 4천억 정도 더 주고 그렇죠. 그
성수동에 본사가 있거든요. 네, 알아요. 어딘지. 가보셨나요? 네, 이제 가봤어요. 가보면은 빌딩이 되게 커요. 그게 두세 개 정도 있거든요. 딱 봐도 몇 천억은 돼요. 저기 혹시 탐방 가셨어요? 탐방을 가셨어요, 예전에. 근데 딱 봐도 몇 천억이에요, 건물이. 요새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장난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쪽도 약간 좀 많이 오른 거 그러지 않았어요? 요새 좀 많이 성수도 많이 뜨겠죠, 요새. 네, 많이 떴어요. 딱 봐도 몇 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 3천억 인수하면은 현금 플러스 4천억 더 주고 그 본사 멋진 건물을 덤으로 주는 거죠. 근데 왜 주가가 계속 그럴까요? 왜 그러냐? 이 기업의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익이 잘 안 나요, 지금은.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익이 별로 안 나요. 참, 2000, 그러니까. 매출도 줄고 있네요, 보니까. 매출도 줄고 있죠. 이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뭐죠? 주주 입장에서의 그거는 ROE겠죠, 제일 중요한 게. 네네. 자기 자본 이익이요. 네네. 자기 투자한 돈에서 얼마나 리턴을 주는지. 근데 리턴이 없잖아요. 그전에 돈을 많이 벌어가서 현금 많이 싸고 있는데 리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산 투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겠죠. 배당을 안 주니까. 물론 아, 배당도 안 주고. 물론 갖고 있는 돈을 주면 좋은데 근데 대주주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 하면 고가는 헐딩거가 되니까.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실제로는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대주주가 갖고 있으니까 3천억에 살 수 있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에서 소유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싸긴 싼데, 무지하게 싼데, 응? 뭐, 지금 현재 수익도 안 나고, 기업이 돈을 제대로 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거를 그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으로 그냥 치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류의 기업을 막 이렇게 막 그런 뭐 개인 투자자들 연합해? 막 지분 모아가지고, 네. 막 이렇게 경영권 참여한다, 그러면 막 오르더라고요. 그렇지. 네. 근데 그러더라도, 기업이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방어를 해놔요. 그렇죠. 보통 이기는 건 못 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명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네네네. 그 기업의 오너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과 관련된 머리는 대한민국에서 넘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 그 기업의 대주주가 누구냐? 자사주예요. 50%가 넘어. 그 자기는 한 10% 20%만 하고서는 철벽 방어를 한 거죠. 왜냐? 대주주가 자산주예요. 50% 넘어요. 그냥 계속 그동안 이익 낸 걸로 자사주 계속 사고 어떻게 보면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그건 어떻게 철벽 방어가 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자사주가 51%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20년 이상 이제 기업 증권회사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 주가는 결국은 성장과 이익의 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일단 매출이 늘어나야 돼요. 기업이 매출이 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매출이 기업이 준다. 그거는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 매출을 줄이니까 이익을 내야 되니까 비용을 줄이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계속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은 이제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은 매출이 늘어야지만 이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신도리지크로처럼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해요. 이건 뭔가 개인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익도 나야 되겠죠. 매출은 많이 나는데 이익이 안 나면 다 허당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커스를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도 하고 또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을 모멘텀 있는 기업들을 미리 이렇게 해서 탐방을 가서 직접 확인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도 하는 거예요.